수돗물 관리는 국가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는데요. 우리나라 사정은 어떨까요? 저희 치수장은 팔당댐에서 방류하는 한강물을 그 저기 보이시는 치수탑에서 흡수를 해서 큰 이물질들은 그 스크린으로 다 걸러내고 1차 염소 소독을 한 후에 그 정수장으로 보내는 곳입니다. 수도권 시민 2천만 명의 상수원인 팔당호물은 취수장으로 모인 후 수온, 탁도, 잔류염소 등 9개 항목 검사를 거칩니다. 이렇게 검사를 통과한 물은 정수장으로 이동합니다. 정수는 5단계에 걸쳐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정수 처리의 첫 단계인 착수정에선 원수의 수량을 조절합니다. 다음 단계에선 정수약품을 이용해 물속에 이물질을 뭉치게 하고 다시 두 단계에 거쳐 이물질들을 뭉치고 또 가라앉히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마지막 5단계에선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해 고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온이 상승하거나 갈수기 때 그 오염도가 증가하는데요. 이럴 때를 상시 대비해서 산화력이 아주 강한 오존으로 그 유기물을 분해하고 병원성 미생물을 그 살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물에서 있을 수 있는 그 냄새 유발 물질을 제거하고 또 물맛을 더욱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고도 정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관리를 위한 검사는 또 있습니다. 1년 365일 동일한 성분과 품질, 그리고 동일한 맛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원수와 정수의 수질과 성분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상수원 관리 규칙 32항목을 포함하여 연간 148항목을 분석하고 있고요. 정수는 먹는 쓰레기 기준 60항목을 포함하여 연간 171항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수질검사 항목 권고치는 166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권고치보다 더 많은 항목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